자, 사용고 2학년 교과서 2과, 3과 절반까지 해서 오늘 교과서 진도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혹시 모르... 그러니까 작년 9월 평가원 맞지? 설마 자료 안 맞거나 그러지 않겠지? 혹시 모르니까 자료 한번 확인해 볼래? 괜찮아? 1일 테스트 보니까 거기 범위 맞지? 그럼 됐어. 자, 2과부터 바로 볼게요. 이거 다 문제 풀었지? 2관, 1과, 오아시스. 워크북. 자, 그 다음에 이제 2과니까 페이지는 42쪽이네요. 자, 42쪽 피고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1과가 너무 형편없이 쉬워가지고 2, 3과는 그래도 제법 출제할 게좀 있어요. 그래서 2, 3과는, 2과는 특히 문법 위주로, 3과는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 3과는 심지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세원고 가르쳤을 때도 요거 그래도 묵직한 문제 몇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자, 긴장하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볼만한 거 있으면 제가 발췌해서 다음 주 정도쯤에 제작해서 문제 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테스트에서. 자, 2과 보겠습니다. 자, Experiencing the Golden Years. 자, Golden Years가 황금기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한다. 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Try as we might, we cannot stay young forever. 우리는 stay 자동사니까 그냥 보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절대로 평생 젊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법에 양보절이라 돼 있잖아. 왜 그런 것 같아? 우쿠슈마가 가정법 나타낸다 했지? 그래서 이거 가정법이야, 가정법. 설사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Although, 비록 this is a truth. Everyone knows.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격 관계사 생략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the thought of becoming old.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사 써서 형용사 온 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늙는다라는 생각 자체는 is usually the furthest thing from our minds. 자, furthest랑 farthest의 차이가 뭘까? 'further'랑 'farther'의 차이가 뭐야? 뭔가 알것 같은데 설명하자면 애매하죠. 그 애매함을 지금 딱 정리해 줄게. 'further'는 추상적 거리감이야. 'farther'는 말 그대로 물리적 거리감이야. 너가 나보다 좀더 물리적으로 멀리 있잖아. 그럼 'farther'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저거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좀 가장 먼 거라고 하니까 심리적인 거리감이니까 요거는 farthest가 아니라 furthest라고 해야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43쪽 보겠습니다. That's why we rarely pay attention. 저거 우리 에이스 그램에서 했던 거 기억나? That's why랑 because 차이 그거? 기억나지? 뒤에는 결과 나온다, 그거. 물론 구태 문법이니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겠지만 That's why we rarely pay attention to the physical changes. 자, rarely는 뜻 뭐라고? 찔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니 물리적인,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에 찔끔 관심을 갖는 거. 관심을 거의 안 갖는 이유지. That은 당연히 선행사를 changes. 복수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Then make everyday life challenging. 그때 challenging은 1과에서도 나왔잖아. 자, 이건 형용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을 좀 어렵게 만드는 물리적인 변화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아. 누구한테? The elderly니까 이거 뭐야? 노인들이라고 해야지. 복수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좀 어려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the financial difficulties 여기서 대인은 당연히 노인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They may experience after retirement. 은퇴를 하고 나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물리적인, 신체적인 변화에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딱히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병렬을 저렇게 전치사의 목적 두 개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any of us consider these problems irrelevant. 자, consider는 보어 나오면 간주하다, 여기다라고 하라고 했죠. consider these problems irrelevant to our lives. 우리 삶에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곤 하죠. So, 그러니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자, little은 찔끔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해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고. So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old. 그래서 늙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거의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근데 사실 너 늙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10대가 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 뭘네 이렇게 끄덕이지만 넌 솔직히 늙을 거라고 생각 안 들걸? 그럼 진짜 인생 2회차야. 진짜 인생을 달관한 거야, 10대.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 영원히 젊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내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지? 나도 그래. 그리고 나도 지금, 아직도 나도 지금 33살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요즘 내 나이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자기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나이를 모른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그래서 연생은 알겠는데, 나이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33살이라는 게 요즘 사실 믿기지가 않거든요? 너가 33살이려면 15년 남았잖아. 15년도 생각보다 짧아, 그리고. 33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회사? 아, 너 회사원? 회사 다니다가 이제 창업도 하고 나중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방 올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 그거 너 인터넷에서 본적 있을 건데, 이거 꼭 명심해. 20대 때 튀김 많이 먹어놔. 튀김. 너 돈가스 좋아해? 돈가스랑 새우튀김 이런 거? 진짜 정확하게 딱33 찍으니까 와, 못 먹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먹잖아. 다음날이나 아니면 1시간 후에 진짜 죽을 것 같이 더부룩해. 그래서 못 먹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렸을 때처럼 막 마구마구 처먹진 못해. 그러니까 20대 때 튀김 많이 먹어놔. 일본 많이 가. 그러니까. In order to understand the elderly more, 자, 노인분들을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27-year-old Regina Martin and 34-year-old Trent Bowman decided to participate in a TV documentary called Switching Ages. 자, 요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Switching Ages라는 TV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했다. 넘어갈게요. 자, for 1 month. 자, for는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한달 동안에 they transformed. 자,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재기대명사 써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뭐로 바꾼다? old people, 노인분들로 바꾼다. 그래서 in addition to, 자, 이거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 나와야죠. 그래서 in addition to learning how to walk and talk like people in their 70s. 자, 70대 사람들처럼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는 거에 더해서 Regina and Trent also spent 5 hours every morning. 자, 하루에 5시간씩을 뭐 하는데? Putting on makeup to look older. 자,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전치사 on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와야 된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조금 신선한 문법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문법이죠. 어쨌든 ing 나와야 되는 거 유의하시고요. Putting on makeup. Makeup은 그러니까 화장, 그러니까 분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더 늙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날 이거를, 그러니까 분장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걸린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기, 마블에 너그 갤럭시,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알지? 거기, 아, 가모라 그, 동생 이름 뭐였더라? 다시 까먹었다. 그 파란색 괴물.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그거 분장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걸린대. 그리고 그거, 저기, 드렉스. 그 사람도 그거 분장 하루 반나절 이상 걸린다 해갖고,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찍고 나서, 나3 이후엔 절대 안 찍을 거라고.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나마 그래서 거기서 제일 개꿀 빠는 게 내가 쓴 아이언맨이거든.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 얘네들. 분장 안 해도 되는 애들. 자, 그래서 어쨌든. They even wore heavy body suits and contact lenses. That, 자, hinder, 저 무슨 뜻이에요? hinder, 방해하다죠? 이거 겁나 중요한 단어죠? hinder their movements and eyesight. 그래서 자, 움직임과 시력을 방해하는, 저해시키는 뭔가 특수 옷이랑 의상이랑 컨택트 렌즈를
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finally they wore fake teeth and gray wigs. wig는 가발. to complete their aged looks. aged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이란 뜻이야. 명사에 이리 쓰면 명사가 있는이라서 나이든 모습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런 걸 입었다. 하인더는 다른 저기 모의고사 지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저꼭 외워야 돼. 그래서 they are amazing disguises, however. 그래서 이런 놀라운, 당연히 놀랍다라고 해야죠. 왜? 분장이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감정을 유발해야 되니까 능동의 ing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분장은 근데 wer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of the transformation they would experience. 이들이 경험하게 될 변장의 그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여기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 46쪽에 본문 2를 보면, 그러니까 뭐가 더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Regina's story. 자, 레지나의 이야기를 보면, Regina Martin has been a passionate dancer instructor. 열정적인 춤을 가르치는 강사래. For the past 3 years. 근데 이 일을 3년 동안, 자, 이거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현재완료 써야 돼. 알겠지? 현재완료의 단서죠. 자, 그래서, 비록 she is still a few years away from turning 30. 비록 그녀는 여전히 몇년 정도는 아직 30살이 되려면 좀 멀었다. 한 27, 아까 27이라 했나? 아직은 좀 멀었으니까. Regina is starting to feel even은 비교급 수식이니까 훨씬 더 pressure,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대. To retain her looks, 자기의 외모를 retain, 유지하려는 압박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건 형용사죠. 그거를 좀더 심하게 요즘 느끼고 있다. 왜냐면 27에서 3, 그러니까 잘 봐. 21에서 23은 개길거든. 27에서 30은 개빨라. 초등학교 때 시간 잘안 갔죠. 물론 초등학교 6년인 것도 있긴 한데 초등학교 때는 보고 배우는 새로운 경험이 되게 많잖아, 환경이.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되게 시간이 길다고 느낀대. 근데 이제 다 익숙하고 다 적응해서 하루하루가 똑같으면 시간이 갑자기 팍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시간을 느낀 게 체감이 좀 상대적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 이때부터 이제 똥줄 타는 거야. 시간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빨리 가거든. 그게 딱 27이야, 남자는. 보통 통상수 27이면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 빨리 갔다 올 거지? 군대 그냥 21 찍고 그냥 빨리 갔다 와. 그냥 빨리 해결해 버려. 질질 끄면 힘들어. She obsessively 과도하게 집착할 정도로 takes care of her body and always eats healthy food. 자기 몸을 지나치게 너무 집착스러울 정도로 챙긴다. 건강한 걸 계속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늙을까봐. 그래서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 자, 이거 잘 봐야죠. 이거 서술형 조심해야지. 자,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거 뭐야, 이거? 여기까지만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일단 5분은 전치사고. 이거 우리 에이스 그래머에서 했던 거고, 너가 대답 잘 못했던 거 중에 하나야. 뭐지, 이거?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있어야 되지. 전치사의 목적은 누구야? 당연히. Her youth겠죠? 그렇게 해서 네가 개 털렸잖아, 에이스에서. 알겠지? 자, 이거 너 지금 수능 공부하는 거야. 이거 잘 봐. 자, 전치사의 목적어는 her youth가 아니라 disappearing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of가 동격의 전치사 of잖아. 두려움이잖아. 야, youth가 두려움의 대상이야? 그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 of는 요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disappearing은 전치사의 목적이니까 동명사죠. 자, 동명사는 준동사잖아. 그럼 앞에 있는 얘는 뭐야?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을 지닌다. 기시감 느껴지죠? 에이스 그래머 때 얘기 못 해갖고 아 하면서 막큰 깨달음 얻은 듯한 뉘앙스로 표정 짓더니 여기서 또 털리셨네. 자, 이거 별표 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내신이어서라기보다도 너 지금 수능 공부에서도 굉장히 지대한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느끼기도 해요. Uncomfortable. 자, around old people. 노인분들 주변에서 좀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다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to the point. To the point는 무슨 지점까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준까지 얘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to the point하고 where은 관계부사죠. 자, 이거 사실 근데 to the point 할때 관계부사로 이렇게 the point도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 뭘로 바꿔도 되냐면 대수로도 바꿔도 돼. 동격 접속사 대. 알겠지? 그래서 to the point where she is unwilling to visit her 81-year-old grandmother.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가 두려워하냐면
그리고 별로 노인분들이랑 같이 있기 싫어하냐면 자기의 80, 81살 되신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조차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한다. 이거는 조금 선 넘었죠. 자, on the first day of a challenge. 그래서 첫날, 챌린지의 첫날에 레지는 could only stare at her transformed. 자, 변화된 모습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과거분사가 나온 거고 수동이니까. Transfer self in disbelief. 그러니까 뭔가 불신하면서 자기 스스로 봤다는 거. 이건 개극혐 막 이러면서 봤다는 거지. After a few minutes, Regina sighed, 한숨 쉬면서 and said, "This wrinkled face doesn't look nice." 아, 이 주름진 거 봐. 개꼴 보기 싫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 근데 요즘 나도 그 뭐야, 거울 보니까 주름 생기더라. 33 되니까. 좀 슬프긴 해요. Later, Regina was sent to, 자, 수동태죠? 보내졌대요. To a tiny flat in a retirement complex. 플랫은 우리나라엔 좀 없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빌라예요, 빌라. 우리나라에서 빌라가 이제 플랫이거든요. 그래서 은퇴한 저기 그러니까 요양원에 빌라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콤마하고 웨어리네. 자, 그럼 콤마하고 웨어리니까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이죠. 그지?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야, 계속적용법 내가 뭐라 했어? 접 선이라 했지?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이죠. 그리고 거기서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여 집에서 she spent several days 자, enduring 또 나왔고요. ing. enduring solitude. solitude는 고독이죠. 그래서 고독을 견뎌야 되고 and gradually adapted 여기는 동사 1, 동사 2. 그러니까 요거 지금 얘 친구인지 얘 친구인지 물어보는 등위 접속사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뭐뭐에 적응하다니까 전치사라서 전치사의 목적인 동명사. 그러니까 이번 2과는 문법이 동명사가 핵심이야. 동명사 나오는 포인트는 다 체크하시면 돼. 그리고 점차 혼자 있는 거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무슨 군대 간거 같네. 자, 본문 3. As part of the experiment, Regina worked at a grocery store that many elderly people visit. 자, visit은 타동사,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얘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가는 식료품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 이마트 24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일을 한 거야. 자, 거기서 이제 실험의 일환으로 알바를 했대요. 그래서 thinking that, 자, thinking that이라고 하는 순간 딱 봐도 콤마로 끊기고 분사 구문이죠. 자, thinking that they would be boring and stuffy. 자, 여기서 they는 당연히 누구 가리키는 거야? they 누구야? 그렇지, 노인분들이지.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뭐 해? 지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리타분. 그러니까 스터피가 뭐냐면 말 졸라 많은 거. 박찬호 느낌으로 계속 말 자기 할 말만 하는 거. 그걸 스터피라 그래. 자, 그러면은 지루함을 유발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노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능동에 ing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들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분사구문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겠네요. 그래서 she was reluctant. reluctant는 꺼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의어로 뭐가 있어요? H로? hesitant라고 하면 되죠. Reluctant to have conversations with them at first. 그러니까 아, 노인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어차피 재미도 없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할 텐데 그냥 대화를 뭐 하러 해?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However, 그러나 she soon found it very enjoyable to talk with. 자, 이거는 자, found 타동사. 자, find 목적 보완하면 뜻 어떻게 하라고? 알게 되다가 아니라, 아, 발견하다가 아니라, 알게 되다라고 하라 했죠. 그리고 이 it은 앞에서 가리키는 거 없는 거 보니까 딱 봐도 감옥적어, 그리고 목적부어, 그다음에 찐목적어죠. 자, 옛날에 이거를 첫 1세대한테 가르칠 때는 이게 서술형 압도적 포인트라고 했지만 요즘은 누구나 다 쉽게 하는 포인트죠. 근데도 어쨌든 출제할 거리는 분명한 건 확실하니까 영작할 수는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좀 해보니까, 개꿀 재밌네.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는 게. 그래서 she met older people who still enjoyed bike riding and others. 자,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 구조상 이렇게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전히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시는 노인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엑스박스나 플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노인분들이랑도 만났대. 그 그러니까 생각보다 젊은 애들이랑 취미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at her retirement complex, 그래서 자기 저기 집에서 Regina joined a companionship group. companionship은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얘기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저기 친목 단체 들어갔다는 거죠. And she was surprised to find that. 자, 감정 표현 나왔고 투부정사 나오면 감정 표현에 대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that 이하를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대. 뭐냐면 all the people could still fall in love and suffer from broken hearts.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남녀처럼 사랑에 빠지고 여전히 헤어지면 상처받는다 해서 깜짝 놀랐대. 아이씨, 새끼 노인분들 뭘로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한데 이건? 당연하죠. 너 결혼한다 했나? 자, her new friendships continue to grow stronger. 자, grow 자동사에 보어 나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우정은 당연히 어르신들과의 새롭게 사귄 친구들 얘기하는 거고,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몇주 동안에 더 친해졌다라는 거죠. And she began to feel as if 나왔으니까 가정법 언급만 할게요. 쉬운 거니까. 피아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피어가 왜 동년배냐면 동년배란 뜻이야. 동년배. 동사 쓰면 뭐야 피어?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응시하다가 피어야. 그러니까 왜 그래서 명사로 쓰면 동년배냐면 니네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또래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 구별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피어가 또래야. 알겠지? 그래서 응시하드랑 같이 외우셔야 돼요 수능 때는. 자, 그래서 그다음 52쪽. 자, 본문 사 보겠습니다. As time went on,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Regina started feeling guilty. 자, 이것도 자동사죠 여기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Of deceiving them. Deceive 무슨 뜻이야? 속이다. 그러니까 속이는 데에서 죄책감을 갖게. 왜 죄책감 가졌겠어? 친해졌으니까. 이제 진짜 인간적인 연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she decided to come clean about her real age. 그래서 이제 자기 나이 진짜 솔직하게 고백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come clean about은 그냥 싸잡아서 한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 confess. 고백하다로 바꿀 수 있죠. confess her real age to her two closest elderly friends. Susan and Charlotte. Susan이랑 Charlotte이라고 하는 진짜 찐친된 할머니들한테 얘기하려고 결심을 했고, a week before the challenge was over. 그 시점은 챌린지가 끝나기 1주 전이네요. 그래서 she worried that. 그래서 그녀가 걱정, 여기서 she는 당연히 누구겠어? Susan이랑 Charlotte이 아니라 당연히 Regina죠. Regina는 처음에 걱정을 했대. 뭐냐면, they might be, they. 그러니까 여기 they는 Susan이랑 Charlotte이지. 이들이 배신을 당했다고 느껴야 되니까 수동의 betrayed 과거분사가 와야 되고 after confession, confession 저기 나와 있네. 그럼 찾아 쓰라고 할 수도 있겠지. 형태 변형해서 but they just left it up. left of는 뭐겠어? 웃어 넘기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이 그 웃어 넘기고 shared some life tips with her to help her enjoy her youth more. 야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되게 재밌는 실험하네라고 하면서 대인배답게 해주시고 이제 인생의 꿀팁을 줬지.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즐기기를 바라니까. 그리고 유치짬뽕 문법 to enjoy로 바꿀 수 있는 거. 자, 다음.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그래서 실험 끝에는 Regina said, Regina가 얘기하길, I don't look at the elderly in the same way. Look A in B는 당연히 A를 B의 방식으로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보진 않습니다. That I used to. 야, 이거 대신 뭐냐? 자, used to에서 당연히 생략된 건 요거겠지, 그지?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겠죠? 생략된 거니까, 그지? 그래서 아, 잠깐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걸로 봐야겠다. 왜 우리 the same way 할때 way the way how 하면 돼야 안 돼? how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대용으로 접속사 대 쓰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접속사 대시라고 가르치는데 저걸 그냥 관계부사 대시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관계사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조금 다른 거고 왜냐면 뒤에는 그냥 생략된 거니까. 알겠지? 저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다. 전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자, I have realized how ignorant I was.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대, 이젠 드디어. 그래서 I couldn't see that old people are just like me. 나는 옛날에는 보지 못했다. 자, 타동사의 목적이니까 접속사 되시죠? 나랑 완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Now I can look past their gray hair and wrinkles. 자, 그래서 look past는 당연히 뭐겠어? past는 뭔가를 쌩 하고 지나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말은 뭐야? 그들의 저기
흰 머리랑 그 다음에 주름들을 지나쳐서 그 안을 더볼수 있다는 뜻이야. 과거를 볼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룩은 자동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nd see the young people inside them. 그래서 look past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노인도 젊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죠. 마음만큼은 소년이고 마음만큼은 소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거 레지나하고 참 한 마리 더 있는데 이거. 그지? 일단 레지나는 거의 끝났고요. 자, 그래서 instead of worrying about my looks fading. 자, 이것도 잘 봐. 이것도. 자, about 전치사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my looks가 아니라 fading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내 얼굴이 사라지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 I'm now fully embracing. 나는 이제 수용하고 있어. The idea of growing old. 나이가 든다라는 생각을. 그치? 자, 나이에 맞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본문 5. 자, 이제 트렌트 썰을 들어봅시다. 자, before participating in this documentary,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 참가하기 전에 트렌트는, 자, before니까, 그러니까 과거 완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지? Trent had,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한 17, 18년도에는 요거 이제 문법 조심하라 했는데, had 이상하게 느끼는 애들 많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조심해야죠. Had very little, 자, 찔끔의 상호작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With elderly people, except for his 77-year-old grandfather. 자, 이런 거 내용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레지나는 노인들이랑 있는 게 불편해서 하물며 할머니 찾아가는 걸 싫다 했는데 얘는 반대로 뭐야? 지 할아버지는 보러 가긴 했다라는 거야. 이거 내용 함정 조심이라 함정. 저기 레지나랑 헷갈리게 갖고 털 수도 있어. 치사하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자, 그래서 he enjoyed his day-to-day life. 데이투데이트는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즐겼대. Without worry,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thought, 생각했대. It quite satisfying to live in his parents' house. 자, 생각했다. 자, is은 당연히 짠목적어죠. 그리고 목적보어, 그리고 요게 찐목적어죠. Live in his parents' house. 자기 부모님 집에서 빌붙어 사는 게, 꽤 나는 만족스럽다. 자, 부모님 집에서 빌어먹고 사는 게 만족을 유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능동에 ing가 와야죠. 자, 감정 유발 타동사 의외로 찔끔씩 지금 세 번이나 나왔어. 조심해라. 의외로 털릴 수 있으니까. 감정 유발 타동사 그러니까 수식하는 애가 누군지를 보고 유발하는지 느끼는지 잘 맥락상 판단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during the weekdays, 평일 동안 Trent would spend his time working. 자, 또 나왔지. 자, 세 번째야 ing. 그리고 여기 would는 뭐예요? 그냥 과거 습관이죠. 그래서 Trent는 평일에 뭐 하고 냈다? 시간을 working part time at a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데 썼고, on the weekends, 주말에는 he would, 자, 과거 습관 두 번째, play basketball or go shopping with his friends.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했다는 거죠. In short, 요약하면 Trent had little ambition and little money saved. 자, saved는 뒤에서 후치 수식된 거야. 자, saved 하면 여기서는 모은 거고 앞에서 saved 쓰면 구원받았다는 뜻이 돼. 그러니까 후치 수식해야 모아진이란 뜻이 되는 거야. 조심하시고. 모은 돈도 없고 야망도 없고 up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But he didn't care. 관심 없었다는 거죠. As he old, only lived in the present. 현재만 딱 살았고 Trent never thought about getting old. 늙는다는 건 생각을 안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좌대요. 알겠죠? 20대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인생 개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 돼요. 20대 중반 때. 알겠지? He just regard A as B. The elderly, 늙은 사람들을 뭐로 여겼다? A strange tribe, 부족이죠. 이상한 족속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That he would never join. 자기는 절대로 그런 데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족속.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도 있죠. 자, 다음. Spending a month fully disguised. 자, 여기서 disguised는 뭐냐면 빙이 생략된 거지. 요거는 문법 조심해야겠다, 그지? 자, 그래서
무조건 ing 나와야 돼 라고 하고 이제 요거 못하면 이제 개 털리는 거지. 자, 그래서 변장된 채로 한 달을 풀로 다 사는 거죠. As a 72-year-old man was, 자, 동사는 was고 주어는 동명사인 spending이죠. was much more, 훨씬 더 life changing, 삶을 크게 바꿨대요. than Trent could have ever imagined. 트렌트가 예전에 상상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것보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죠. 자, 이 문장은요, 서술형 내지는 문법으로 출제 가능성 99%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확실히 1과보단 어렵지. 확실히. 그래서 he could finally see for himself. 자기 스스로 볼수 있었대. 자, 여기 for himself는 그냥 전치사구야. 자, 자기 스스로 뭐를 볼수 있었다? 요게 목적어죠. What it was like to live. 자, 전치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두개다 했으니까 관계대명사 was이고, 관계대명사 was은 접속사 대처럼 것으로 해석한다. 자, what it was like to live as a senior citizen in society.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드디어 볼수 있게 됐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본문 6. Early in the experiment, Trent tried to get on a bus. 그래서 실험 초기에 트렌트는 뭐 하려고 노력했다? 버스에 올라타려고 노력했다. To go downtown. 시내로 가는 버스니까 이건 형용사고요. Due to the special bodysuit and lenses. 그래서 이 특수 복장이랑 렌즈 때문에 he had trouble climbing. 자, spend도 ing인데 have trouble, have difficulty도 ing야.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 in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 ing 써야 된다. 이거 동명사 구문 조심하시고요. Up the stairs of the bus. 그래서 버스에 올라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n a person waiting behind him started rushing him. 야, 이 새끼 이거 인성 박살났네 이 새끼 이거. 그지? 자, waiting behind him.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뒤에서 아, 좀 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개새끼가 이거. 자, 콤마하고 expressing은 분사 구문이죠. 뭐 하면서 짜증남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아, 좀 빨리 올라가지. 아씨. 막 이렇게. In his hurry to step onto the bus. 해서 빨리 올라서려는 그 허겁지겁 이렇게 서두르는 데 있어서 트렌트는 almost fell on the stairs. 하마터면 자빠질 뻔했다. 이것도 내용 조심해야지. 자빠진 거 아니고 하마터면이랄지. 함정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he was astonished to see. 아까 surprised랑 같죠? 자, 감정 표현에 대한 이유, 원인으로 투부정사 쓰였고. To see the disrespectful attitude toward old people. 노인들을 향한 되게 불경스러운, 존중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뭐에 깜짝 놀랐다? The way they were treated. 그들이 대우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later he visited the restaurant where. 자, 여기 where는 관계부사죠? 그래서 뭐 그냥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 요 정도. 그리고 거기서 한번 일했는데 그 레스토랑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but he noticed that no one paid much attention to him. 그럼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접속사 대 지우고 이렇게 목적 보어로 오형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된 날리고 소위 얘기하는 지각 동사. 그지? 그래서 자기한테 생각보다 관심을 잘안 기울인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people acted as if he weren't there. 자, 가정법이죠. 자, 마치 거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Trent started to realize what it felt like to be invisible. 자, 투명 인간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죠? 자, however, 하지만 there were some brighter moments. 자, moments니까 월이라고 해야죠. 그지? 그리고 that helped Trent. 자,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have니까 이것도 to have로 바꿀 수 있죠. Have a more cheerful view of growing older. 나이가 더 먹는다는 데 있어서의 좀더 기분 좋게 만드는 관점, 시각을 갖도록 도와줬대. 그런 순간에 밝은, 찬란한 순간도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안 좋은 개 같은 경우도 있지만. When Trent took a short trip to Colombia. 자, 콜롬비아로 잠깐 짧은 여행을 갔는데, 이 분장 다 하고. He encountered a delightful older couple, Andrea 78 and Eunice 76. 자, 이두 노부부를 봤는데 이 노부부들이 who were then
were there to learn salsa dancing. 살사 춤을 배우려고. B2는 너 B2 부정사 배운 적 있지? 뭔가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살사 댄스 배우려고 콜롬비아에 온두 노부부를 봤대요. 그래서 while having a conversation. 자,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접속사 생략 구문.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Trent was impressed by the fact that. 자, 전관사 더가 있으면 부연해줘야죠. 동격 접속사 되시죠. 그래서 무슨 사실에 의해서 They were still healthy and content with their lives. Content 무슨 뜻? Content 외워야 돼. 형용사로는 만족스러우냐. 그래서 요거 위에서 satisfying이 있었잖아. 만약에 찾았어라? 그럼 satisfied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여전히 건강하고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에 감명을 받았대. 자기는 지금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고 있는데, 그냥 숨 쉬어지니까 살고 있는데, 아시고 깜짝 놀랐겠지 그러면. The passion they still had. 자, the passion하고 여기는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일생 동안 갖고 있는 이 열정이 inspired Trent가 시작하도록 고무시켜줬다. 영감을 불어넣어줬다. To start making some huge changes in his life. 인생에서의 변화를 만들도록. 자, 그래서 본문 7. I realized life was too short. 자, 투뜻 뭐야? Holy mother father. 자, 호투는 지나치게 부정어. 지나치게 짧다. 뭐하게? Just sit around and wait. 그냥 앉아서 멍하니 기다리기엔 삶이 너무 짧다라는 걸 깨우쳤대. For things to happen. 자, 여기서 for는 뭐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조심하시고. 그래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리는 건 삶이 너무 짧다라고 깨우치기 시작했대. 그래서 now that. 야, now that 리딩 부스터에서 했지. 이것도 뭐야? now that. now that 할때 일단 이 that은 접속사 되시고요. 그리고 now that은 외워야 돼. 이거 단어증 있지 않았냐? now that은 이제는 뭐뭐이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예전과 달라진 이유를 보통 서술할 때 now that을 많이 써요. 그 now that일 때는 보통 that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now that Trent knows how important it is to plan a save for the future. 이제 이게 계획을 세우고 진주하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았으니까 He has decided to find. 그래서 보통 이렇게 now that 나올 때는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현재 완료랑 호용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래서 find a more stable job and move out of his parents' house. 자,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부모 집에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rent has also started to exercise regularly. 자, 아까 현재 완료 그대로 또 이어진 거거든. 아, 이제 운동도 주기적으로 해야겠대. So that의 이 접속사 that은 자, 접속사 표현이고. 그러니까 아까 now that은 뭐뭐이니까 so that은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해서지. 근데 여기 he랑 he 겹치지. Trent랑. 그럼 이거 그냥 이거 일과에서도 했지? 이거 그냥 싸잡아서 그냥 뭐 해도 돼. 인 오더도 솔직히 생략해도 되죠? 자,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fully enjoy his golden years in the future.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그치? 20대는 진짜 황금기죠. 뭘 해도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20대 열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죠? 1년 반 남았네. 축하해. 근데 한국인은 1년 8개월에서 2년을 군대에다 바쳐야 된다는 거. 좀 아쉽긴 하죠. 야, 근데 군대 가서도 그냥 좋게 생각해. 그냥 배우는 거 나름 있어. 그냥 잣 같은 건 그냥 버리고 배우지 말고 좋은 것만 배워서 와.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좀 뭔가 끈기랑 강인함은 배울 수 있어. 확실히. 군대에서. 그거는 좀 배우고 오세요. 어차피 가야 되니까. Living as an older people, person was a hard experience for both Regina and Trent. 그래서 노인으로서 사는 게 둘한테는 되게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they consider it an invaluable one. 자, 간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invaluable은 일과에서도 했지. 뭐로 바꿔도 돼?
priceless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so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helped them understand. 아, 귀찮아 안 쓸래. To understand 바꿀 수 있다. Not only the physical changes that all the people go through. 자, 이거 서술형 조심해야겠죠? 서술형으로 배열형장 날 수도 있겠네. 관계절이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Go through는 겪다, 경험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but also the way. 자, 그러니까 understand의 목적어 원이 되는 거고 목적어 투가 되는 거야. 이거 문장 구조 잘 보시고. Society treats them. 사회가 그들에게 대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The way는 how로 바꿀 수 있겠죠? The way how로만 안 하시면 돼요. 만약에 the way how 같은 형태로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 The way that이라고 하든가 차라리 접속사 됐어서. 자, 그 정도 보시면 되죠. 그래서 by walking in someone else's shoes. 자, 이게 뭔 말이야? 다른 사람의 신발로 걷는다라는 게.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다 생각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타인의 입장을. 그래서 Regina and Trent were able to see that the elderly also enjoy life with passion. 자, 이거 that은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접속사 that. 이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과는 확실히 일과보다 문법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과는 제가 수업 앞에 씨 하나 더 있어. 아, 귀찮아 죽겠는지. 또 하자. 야, 씨. 야, 왜안 끝나? 아, 진짜, 씨. Moreover, 게다가 the experience changed the way they conduct their lives. Conduct 수행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꿨고요. They hope that this documentary will help raise awareness of the problems the elderly continue to face. 자, face는 직면하다는 타동사지. 근데 목적어가 없네.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요.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요. And 그리고 돕기를. Young people have a more positive.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더 갖기를. To have로 바꿔도 되고. A more positive view of growing older.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좀더 해결해주고, 그리고 젊은 애들이 늙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제발 끝, 끝. 끝. 아, 제발 끝.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과는 문법이 그냥 대세다. 관계사 미친 듯이 나오고 동명사 미친 듯이 나오고 분사 가끔 나오고 이 분사 이제 분사구문이랑 그다음에 감정유발 타동사 요거 미친 듯이 나왔죠. 그리고 접속사 요네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토요일에 그 비대면에서 하게 될그 저기 1회 테스트 있지? 거기에 너네 첫날에 했던 1과 2과 양자택일 다 신했어. 그래서 다음 주에 너네 등원할 때그 비교해서 볼 건데 똑같이 틀린 거또 틀리고 틀린 개수 비슷하면 각오해. 알겠지? 자, 삼과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삼과는 딱 절반만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덜 했으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삼과는 내용이 중요해요. 삼과는 그 통계 오류 있죠? 통계 오류. 대표적인 통계 오류가 그거,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 너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순위 세계 1위라고. 그거 왜 그랬는지 알아, 그거? 통계의 역설이죠. 문맹률이 개높아, 거기.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글을 읽는 사람은 조금 상류층이겠지. 그러니까 상류층에다가 갖다 대놓고 다 설문조사니까 행복이 겁나 많이 나온 거지. 행복 수준이. 근데 우리는 살면서 문맹 본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문맹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글자 읽을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거야. 이런 게 바로 통계 역설이고 통계 오류라는 거야. 지금 이 질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3과는 내용이 진짜 좋아요. 3과는 그래서 내용 잘 보셔야 되는데. In today's world, there is a lot of statistical information around us all the time.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통계 정보가 있어요. And every time you read an article on the internet or see a commercial on TV, We are likely to come into contact with numbers and figures. Figure가 무슨 뜻? 구체적인 형상을 figure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형상, 몸매, 그리고 또 뭐? 수치. 여기서 figure는 수치야, 수치, 숫자. 알겠지? 조심해. 자, 그래서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se numbers help us make better decisions. 아, help 진짜 오질나게 나오네요. Better decisions in our daily lives.
당연히 이런 숫자들이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주죠. 확률과 통계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야, 통계 재밌지 않냐? 나는 재수할 때 통계 공부할 때 미적분 배우니까 이제 더 깊게 배우잖아, 너네가. 난 통계를 되게 재밌게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제 아, 재밌어가지고 대학교 가서 통계 더 깊게 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30일 만에 나왔어요. 와, 졸라 어렵더라, 진짜. 네가 지금 확통에서 하는 통계는 있잖아. 통계가 이만큼 있잖아? 거기서 진짜 이만큼 배운 거야, 이만큼. 그래서 난 이만큼만 배우고, 어, 너무 재밌는 거야. 와, 그러고 대학교 갔다가 뭐 그런 거 있어. 뭐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이랑 막 그런 거 있거든? 막 되게 많아, 통계도. 와, 했다가 진짜 토할 뻔했어. 그래서 빅데이터랑 엮어서 빅데이터 공부해볼까 했는데 접었어요. 어쨌든 통계의 매력은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For example, 가령 when we choose which movie to see, which는 의문사죠. We can check the ratings and see the reviews of thousands of viewers. 뭐 마블 같은 거 우리가 팬질한 영화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러 가는데, 뭔가 너 그런 거 있잖아. 현빈 주연인데 두 글자면 뭔가 안 보고 싶지 않아? 나 현빈 주연인데 두 글자면 안 봐. 막 뭐였지? 한동안 현빈 막 나왔는데 다 망한 거 많았는데. 공조 그리고 막 되게 많아. 두 글자면 요즘 내가 되게 의심 많이 하거든. 막 일랑 이것도 조졌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별점 보고 가야죠. Similarly, when people see statistics that show fastening a seat belt, 자 그래서 요거는 that show fastening a seat belt greatly increases the chances of surviving a car accident 까지가 싹다 요거죠. 그지? 그래서 they may choose to wear one themselves. 자기 스스로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려고 한다. 안전벨트 착용이 얼마나 생존에 직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를 보면 사람들 다 안전벨트 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죠.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래서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statistical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lives. 그래서 이게 통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냥 사례일 뿐이다. 자, 본문 1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However, 그러나, is it safe to believe statistics exactly the way they are presented to us? 근데 이거를 그냥 보이는 방식 그대로 믿는 게 과연 우리한테 안전할까? 그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리법으로 얘기한 거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 statistics can be misused in many ways.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misused는 뭘로 바꿔도 돼? abuse로 바꿔도 되죠. 남용하다. 그래서 let's learn about some common tricks behind statistics. 그래서 요 3과는 1, 2과랑 다르게 이게 단락으로 다 덩어리로 잘라져 있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1단락까지만 좀 할게. 1단락까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도 진도 나가셨으면 그 뒤에 후속으로 그 오아시스 부교재 시즌 3 하면서 같이 해줄게요. 자, samples. 표본이죠, 표본. 표본 추출 통계에서 했지? 그지? 그래서 그걸 샘플링이라고 하잖아, 표본 추출을. 자, 그래서 on the internet, Minjung sees an advertisement that reads. 자, 여기서 read는 읽다가 아니라 읽히다야, 자동사야. 알겠지? 그래서 100% of users report brighter and softer skin with Blossom Company's liquid facial soap. 그래서 이거 학원에서도 되게 많이 해. 수강생 100%가 성적이 올랐다. 알고 보니까 수강생 3명, 막 이런 거. 그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추출의 그 규모에 따라서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It claims that these results are from an independent laboratory and are guaranteed by a public agency. 그래서 막뭐 의사협회가 인증했네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들먹이면서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정 does not question. 여기서 question은 뭐예요? 의심하다죠. Suspect. Not question the statistics and buy some bottles despite the high price. 꼭 이런 건또 존내 비싸요, 그지?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오, 막 의사협회가 추천한 거야? 그럼 사야지. 라고 하고, 특히 치약 같은 거. However, although Minjung uses the soap for a few months, 그래서 그 비누를 몇달 동안 썼는데, she does not experience any noticeable changes. 네, 화장품 하나 바꿨다고, 피부가 다 하얘지면. 피부과 의사는 왜 있어요, 그죠? Did Minjung just happen to, happen to 1단원 했지? 이거 뭐라고? 너그 건방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우연히. 지금 밑에 보고 한거 아니지? 자, 우연히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서 그런 걸까? 아니면 광고가
가짜일까? 광고는 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왜곡된 거를 믿어서 그런 거죠. When Minjung read red, 여기 read가 아니라 read죠. Read 100% of users, she should have asked. 자, should have. 자, 조동사 완료상은 네 글자 뭐야? 옛날 추측 물어봤었어야 했다. Herself, where did the company get this figure? 자, 이 수치는 대체 어떻게 가져온 거야? 라고 의심을 했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if Minjung had read, 자, 삼과는 핵심 문법이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써 있죠? 자, 그래서 had read the tiny letters at the bottom. 자, 여기서 letter는 편지가 아니라 글자예요. 그래서 작은 글씨를 읽었었더라면 그 말은 사실로 실제는 안 읽었다는 거지. At the bottom of the ad, she would have found that. 그러면 이걸 발견했었을 텐데. The sample included. 이것도 마찬가지. included가 후치수식해야 포함된이라는 뜻이 돼. included only five. 아, 뭐야. 아, 이건 지금 후치수식 아니죠. 죄송해요. 자, 접속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다섯 명은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사기잖아, 이거는. 저 한, 그래도 한 500명은 넘어야지. 이거는 사기예요. As in this case, 이 사례에서 보듯이. When a sample, 즉 표본이 not large enough to show, 충분치 않아. Wide range of results, 결과 값을 충분히 폭넓게 보여주기에 충분치 않으면 it can be misleading, 호도하다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 있다, 잘못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y using small samples, 그래서 샘플을 즉 표본을 적게 해서 companies can come up with, 자 come up with 이거 1단원에서도 했지. 보완하다니까 영어 단어 뭐로 바꿀 수 있어? device. Let's come up with any results they want and use them for their own purposes. 이 use m으로 시작한 걸 뭘로 바꿀 수 있어? 조작하다,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바꾸다, manipulate로 바꿔도 되죠? 아니면 그거를 내 입맛대로 뽑아 써먹다, exploit로 해도 되죠. 자, 본문 3. 자, people can also get the wrong idea from statistics. 자, 통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When a sample is not random.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표본 추출이에요. 그죠? 야, 표본이 있을 때 표본의 반대말이 뭐야? 통계에서. 표본 추출을 왜 하는 거야? 모집단을 확인하려고, 모집단 추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모집단이 모든 전체 샘플 다 있는 걸 모집단이라고 해. 근데 모집단으로 전수조사하는 게, 야, 이 세상에 전수조사하는 거 하나밖에 없을걸? 아마 대한민국 거진 하나? 인구 통계조사? 그건 전수조사하지. 근데 그거 외에는, 야, 표본 추출을 왜 하는 거야? 경제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근데 표본 추출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 표본의 크기, 규모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제일 중요한 게? 이미 추출이어야 되죠. 그지? 근데 만약에 랜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저기 뭐야, 표본을 추출하는데 유리한 샘플로 내가 쫙다 데려와서면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업체죠. 그래서 for example, 가령 a restaurant may put survey cards on the tables. 그래서 그 식당에 요즘은 잘못본것 같은데 저기 설문조사 카드 있는 그 가게들 있잖아. 거기 보면 hoping, 자, 요 hope는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뭐를 바라면서 hoping to know what most customers think about its food service or atmosphere. atmosphere는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분위기란 뜻이죠. 야, 근데 저거 하면 그러니까 왜 요즘 이거 잘안 할까? 일단 첫째, 리뷰 시스템이 인터넷 잘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안 하는 이유가, 이거 설문조사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뭐야? 너 리뷰 자주 남기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데? 아, 리뷰 이벤트 있거나. 근데 배달의 민족 점준이도 죄송해요. 저는 맨날 남긴다 해놓고 까먹고 안 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리뷰 이벤트 말고는, 나는 딱 리뷰 언제 남기냐면 좌 같을 때. 배달 1시간 안에 온다 했는데 2시간 걸리거나 막 머리카락 나오거나 이러면 남기죠.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돼? 샘플이 구리겠지. 그러니까 표본이 쏠릴 거 아니야, 편향돼서. However, few, 여봐, 찔끔의 cards가 will be filled out by normal customers. 일반 고객들은 이거 안 써. 만족하면, 그러니까 저기 인터넷 보면은
결혼하지 마라, 이혼해라, 막 결혼은 진짜 최악이다. 근데 정작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안 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 거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Because they don't have any reason to do so. 그럴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엿 같은 말만 다써 있는 거지. 아니면 장난치는 새끼들. Only those with strongly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s are likely to respond to the survey.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이 가운데 있는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양극단에 있는 정보만 나오니까 이제 식당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이 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This method of choosing a sample is called voluntary response sampling. 그래서 이런 표본을 고르는 게 자발적 응답 표본 추출이래. 이게 뭔 말이야? 자발적이라는 거. 할 사람만 해라. 라는 거지. 근데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왜? 이미 추출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통계에서도 배우잖아. 표본의 대표성이 왜곡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그래서 such samples are, 여봐. biased.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다. 자, 3과에서는요. 이 biased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편향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본은 편향돼요. In favor of, 뭐에 오히려 쏠려서? Strong opinions, 너무 극단적인 의견에만 쏠려서. And underrepresent the moderate. Moderate이 무슨 뜻이야? 평균, 중간이란 뜻이야. 그래서 온건이란 뜻이지. 야, 그러면 이 strong은 뭐로 바꿀 수 있어? Extreme. 내지는 양극단에 있다라고 해서 뭐로 해도 돼? polar라는 단어 써도 되죠. 세원고 유반이어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 moderate은 뭐로 바꿔도 돼? average로 바꿔도 되죠. 자, 그래서 therefore, when you see a statistic, remember that the sample is just as important as the statistic itself. 그러니까 통계 볼 때는 통계뿐만 아니라 표본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표본을 뭘로 추출해서 했는지도 보면서 해야 된다. How many people were in the sample? 샘플엔 대체 몇명 있었을까? Who are they? 그리고 걔넨 누굴까? If you don't know, be careful not to leap to conclusion. leap이 껑충 뛰다. 그러니까 결론에 성급하게 도달하려고 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본문 4까지만 딱 할게요. The trap of averages. 자, 아닌가?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본문 3까지만 하고. 이게 일단은 1번이 우리 표본 추출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냥 내 느낌에는 왠지 여기까지만 하실 것 같긴 해.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이제 그거거든? 두 번째가 이제 The Trap of Averages. 평균의 함정. 그래서 이거 아직 학교 진도 나갔냐, 이거? 그래서 이게 그너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거 배운 적 있지? 그러니까 평균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평균을 다 하나로 싸잡아서 그냥 산술 평균 하나로 너네가 치우쳐서 생각하니까 평균만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저기 뭐, 아 이건 다음에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6과가, 이제 세 번째가, 저기, 그래프 왜곡이죠. 그지? 그래서 이거 다 편향되어서 통계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요두 개는요, 만약에 너네 학교에서 교과서 진도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할게요. 아무리 많아봐야 딱 여기까지일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유력한 건 표본 추출까지일 것 같으니까 일단 3과는 이 정도까지 하고 3과는 그래서 딱이 본문 3까지만 워크북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숙제는 언제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와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 아, AT쌤한테 검사 받으시면 돼요. 자, 오늘 한대 질문 없죠? 오케이. 수고 많으셨고요. 자, 비대면에서 성실하게 우리 클리닉 진행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부교재 빡세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